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이 들수록 더 필요한 친구란 조은글. 공자는 일찍이 인생을 단계별로 정의해 놓았습니다. 15세 지학의 나이, 20세 약관의 나이, 30세 입지의 나이, 40세 불혹의 나이, 50세 지참명, 60세 이순, 61세 환갑, 회갑, 70세 종심고희, 77세 희수, 88세 미수, 99세 백수, 100세 상수, 108세 다수, 120세 천수. 70 나이에 대해서는 종심이라 했고, 당나라 시인 두보의 인생 70 고래희에서 나온 말이 고희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난 요즘에야 고희라는 말이 무색해졌지만 옛날에는 고희를 넘기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지천명이라는 언덕에 와보니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 중에서 가장 어떤은 단연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 중에서도 배우자와의 만남, 친구 간의 만남은 단연 으뜸이겠지요. 잘 만나면 인생 최선의 행복이요, 잘못 만나면 인생 최대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평생의 동반자이고 친구는 인생의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노년이 되면 인생을 함께 걸어갈 친구가 매우 중요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삶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동행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은 부모 형제와 동행을 하면서 살지만 한 살, 두 살 자라면서 친구들을 사귀게 됩니다.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도 더 친밀해지기도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담할 수 있는 친구, 다른 사람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일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마음이 아플 때 의지하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자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실하고 강한 우정을 쌓은 사람들이 오래 살고 행복하며 활기찬 인생을 산다는 연구 발표가 있습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지 않거나 존경할 수 없는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힌두 숙담에 우리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비슷해진다는 라는 말이 있고, 공자는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위 환경이 사람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향기가 진한 꽃 주위에 있으면 나에게도 향기가 나고, 악취가 나는 곳에 있으면 내 몸에서도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누가 있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피크로스는 한 사람이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 중 가장 위대한 것은 친구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주어진 삶을 멋지게 엮어가는 위대한 지혜는 우정입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는 새에겐 둥지가 있고 거미에겐 거미줄이 있듯 사람에겐 우정이 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시는 인간이 혼자서는 행복을 누릴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칭찬하고 자신도 이웃과 친구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야 인생이 아름답고
행복해집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인간의 운명은 결정됩니다. 운명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한 선택일 뿐입니다. 오늘도 당신에게 좋은 일만 생길 겁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Thank you.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